자, 국민의힘은 다음 주 위성정당인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를 창당합니다. 창당 전에 대표 정해야 하는데요. 김예지 비대위원 아니면 원외 인사도 검토 중입니다. 대표로 거론됐었던 김한길 전 위원장이나 장제원 의원은 배제 분위기인데요. 한동훈표 새 인물로 정해질 듯합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오는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띄우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대한 신중하게 국민의 미래 대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4년 전 비례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가 본인의 공천권을 주장하며 빚었던 내부 갈등을 반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가스러운 자들의 그 상태, 저는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가스러운 자들이 그것도 권력이라고 자기의 측근을 갖다 받으려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대표로 거론되어 온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의원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원외 인사까지 범위를 넓혀 다양한 후보군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아직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다며 굳이 현역 의원으로 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예지 비대위원도 거론됩니다.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비례의원이자 한동훈 지도부에 속해 있어 한 비대위원장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오는 15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얻고 투표용지에서 앞순번을 받기 위해 현역 의원이 있어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의 의원 꺼주기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